안녕하세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아, 오늘은 똥박물관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공식 명칭은 수원 해우제라고 하는 문화센터와 박물관이 겸비되어 있는 곳인데요. 작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안에 어떤 식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보실까요? 가시죠. 해우제는 사찰에서 화장실을 일컫는 해우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심을 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건물 모양도 변기 모양이네요. 해우제는 전시관과 문화센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체험관으로 운영되는 문화센터는 휴관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전시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시관 뒤쪽에는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시대별 화장실에 대해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꾸며두었어요. 카메라를 저희 애들에게 맡겨놔 봤더니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 봐, 찍어줄게.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백제시대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대형 공중화장실입니다. 요즘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제주 흑돼지가 화장실에서 똥을 먹고 자라는 걸로 유명했죠. 그 모습도 흡사하게 묘사해 두었더라고요. 이런 화장실을 통시변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설에 냄새가 나거나 진짜 돼지가 있지도 않은데 저희 사모는 무섭다고 난립니다. 공원은 이렇게 주로 시대별로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했었는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재밌고 단순하게 표현해서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우제 전시관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들어가 볼게요. 입구부터 똥으로 돼 있어요. 기대됩니다. 물론 입장 전에 열체크와 개인 방역은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야겠죠. 해우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사전 예약제이기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시간 예약을 하고 해당하는 시간에 들어가야 입장이 가능해요. 해우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심재덕 전 수원시장께서 실제 살던 집입니다. 심시장은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세계 화장실 협회까지 조직했다니 더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실제로 제가 유럽 출장을 한참 다닐 때 저와 함께 여행을 하는 분들께 가장 죄송한 부분이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여행을 해보면 화장실 문화만큼은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럽에서는 무료 화장실은 찾기도 힘들고 설사 있다고 해도 너무 더러워서 사용이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 중에는 대부분 유료 화장실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돈을 내든지 뭔가를 사먹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런 곳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한 화장실은 아니거든요. 다시 해우제로 돌아와서 1층에는 이렇게 화장실의 간단한 변천사 등을 설명하고 가림판이나 게임기 같은 것으로 아이들이 놀면서 화장실을 배울 수 있는 시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어떻게 화장실을 이용할지 궁금하세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뒷간에서 일상의 화장실을 넘어 우주에서 이용하는 화장실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흥미롭군요. 이건 백제시대 남성들이 사용하던 요강인데 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호랑이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건 매화틀이라는 건데 조선시대 임금님만 사용할 수 있는 요강입니다. 여기에 임금님이 볼일을 보시면 담당의가 매화틀 안에 담긴 똥을 보고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죠. 이 의자는 뭘까요?
바로 루이 14세가 사용하던 의자형 변기입니다. 루이 14세가 살던 베르사유 궁전에는 약 3천여 개의 방 중에 화장실이라고 할 만한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 변기를 들여서 볼일을 봤는데 루이 14세는 이 의자에 앉아서 신화를 접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세계 화장실협회에서는 화장실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김영철 세계 화장실협회 사무총장에 의하면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환경오염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화장실협회는 화장실 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재난 발생 지역에 화장실을 지어주고 희망의 화장실이라는 프로젝트로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나라에 공중화장실을 보급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계화장실협회를 응원할 수 있는 모금함도 옆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1층 구경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잘했어. 오빠 조금만 잡고. 2층 입구에는 대문이 있습니다. 체험지를 가져가라고 하니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문 안에는 이런 체험지가 준비되어 있네요. 저희도 하나씩 가지고 체험을 해봐야겠어요. 체험지 이름은 똥장수 심개똥입니다. 똥 속에 알을 낳을 수 있게 쇠똥구리에게 똥을 선물하라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못해봐서 좀 어설프긴 하지만 두 번째부터 좀 익숙하지 않을까요? 짜잔! 이렇게 쇠똥구리에게 똥을 선물했습니다. 본격적으로 2층 전시관 구경을 시작했어요. 제 또래 정도까지는 아실 법한 뒷간을 실제 모형과 그래픽을 잘 섞어서 이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신기한데 이런 걸 구경 못해본 애들 눈에는 어땠겠어요. 2호가 찍은 영상인데 한참 동안 눈을 못 떼네요. 벌써 두 번째 체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뒷간에서 보물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힘을 꾹 줬더니 상평 통보가 나오네요. 보물 획득 완료! 이건 뭘까요? 똥들만 화면 가득 올라오는데 똥 앞에 서면 똥이 채소로 변하는 체험장이었어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건강한 똥이 나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몸에 좋은 채소들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어느새 2층을 다 돌았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니까 역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기가 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방법은 금방 알더라고요.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 같이 해우재 박물관을 간단하게나마 둘러보셨는데요. 옛날에 사용하던 화장실부터 우주에서 사용하는 화장실까지 변천사를 이 박물관에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시라면 한 번 정도는 오셔서 경험해 보셔도 괜찮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